2019 바둑TV배의 마스터스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준결승전 보내드립니다. 오늘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한 판의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역시 박정환이다라고 느껴진 한 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이번 바우티비의 돌풍의 핵이었죠. 박정훈 선수를 정말 한수의 기량을 느끼게 할 정도로 완벽한 내용 보여주면서 딱 제압을 하면서 결승전에 선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판의 준결승전은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인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주최해 주관하는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32강 토너먼트 대진 지명식이 있었고요. 시간 누적 방식으로서 각자 30분,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먼저 결승전에 진출했고요. 오늘 또 한 명의 결승 진출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네, 많은 예상이 이제 적중되면은 신진서 우단이 결승에 올라갈 것이고요. 이지현 선수가 그러나 이제 분명히 한 방이 있는 그런 기사거든요. 네. 또 다른 변수를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오늘 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세를 보면 신진서 선수가 지금 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승도 연승이고 바둑 내용도 상당히 좋거든요. 2000년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32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불패소년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잖아요. 네. 그때 그 포스가 지금 신진서 구단에게 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얘기는 프로필 보시면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선수는 6번의 대국을 펼쳤고요. 신진서 선수 기준으로 5승 1패를 기록 중인데 이 1패도 꽤 오래전의 얘기예요. 네, 첫 만남이 이제 2013년도 바둑리그였는데 그때 당시 이지현 선수가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5번을 만나 모두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네. 상대적인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신진서 선수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박정환 선수가 네. 어제 준결승전에서 이긴 다음에 네. 이지현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의미심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일단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지현 선수와 3승 3패 호각이죠. 네, 호각이고요. 오히려 신진서 선수한테 12승 4패로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지현 선수가 올라오길 바란다. 그런 것도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신진서 선수와는 또 랭킹 1, 2위 또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경쟁을 지금 또 연승을 서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정환 선수도 지금 15연승 중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연승 또 욕심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지금 18연승 중에 있는데 또 작년에도 18연승의 기록을 세운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승상을 받았고 올해 이미 본인의 기록 타이를 이미 이루었고요. 오늘 경기를 승리한다면 19연승. 본인의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 함께 하실 텐데요. 이지현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을 전망한다면 좀 어떤 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지현 선수는 좀 두텁고 공격형이고요. 신진서 선수는 정말 빠른데 보통 빠르면서 수비형 그리고 타격형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발은 빠른데 상당히 두텁게도요. 좀 그런 언밸런스를 지금 신진서 구단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 봐도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돌을 가리고 두 선수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승전에 진출할 남은 단 한 명의 기사는 누가 될까요? 8강에서 송지현 선수에게 승리하고 올라온 이지현 선수입니다.
이지, 이지현 선수인데요. 네, 정말 뭐 꾸준함의 대명사고 사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대기 만성형의 네,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내기, 감각, 형세 판단 등 고루고루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지현 선수입니다. 92년생이죠. 랭킹 1위, 18연승 중에 있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비수 신진서 선수인데요. 역시 고루고루 점수가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세가 워낙 좋아서 정말 폭주 기관차처럼 쌩쌩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연승이 되고 또 특히 박정환 구단과 지금 함께 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조금은 의식을 할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좀 다 잡고자 네, 지금 잠시 명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100번, 이지현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네, 최근에 신진서 구단은 웬만하면 양아점이에요. 양아점의 포석을 거의 90% 이상 들고 나오고 본인이 또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이 화점 하면은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네. 337은 뭐 이제는 정말 필수적인 정석이 되었고요. 네, 지금처럼 늘어서 받는 수가 최근에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명하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초반부터 급격하게 좀 변화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리고 선수를 뽑고 이제 네, 지금처럼 양걸침을 하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뭐 어느 한쪽으로 붙여가겠죠. 이쪽으로 붙여가나? 네. 어느 쪽으로 붙이더라도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잠시 뜸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 신진서 선수는 올해 성적 42승 9패를 기록 중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승률이죠. 네, 82%. 정말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사실 이게 80% 넘는 그 시즌이 사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말이 80%지 80% 이상을 기록한 기사들이 역대 거의 몇 명 없어요. 뭐 전성기 시절에 뭐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밥 먹듯이 하긴 했지만 이창호 구단이나 네. 그러나 그때와는 좀 달라진 게 지금은 또 기사들의 기량이 또 상향 평준화가 돼서 한 판 한 판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보통 좌악에 붙였을 때 계속해서 찌르는 변화가 많이 나왔는데 손을 뺐어요? 네, 손을 빼는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백이 이제 네, 젖혀서 제압을 한다면 그때 찔러가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사실 조금 낯설은 진행이긴 합니다만 네, 간혹 등장합니다. 지금의 손 빼는 선택은요.
아마 이지현 선수는 일단 계속해서 찌르는 변화를 좀 더 연구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예상 범위에 있는 수는 이제 바로 이제 결행을 하는 거였는데 글쎄요, 신진서 단이 좀 비틀었어요. 그러자 이제 본인 예상 밖의 수를 이제 접하자 조금 이제 뜸을 들이고 있는데 어지간하면은 손을 같이 돌려서 네. 장단에 맞추네요. 저에게는 이제 계획대로 흙이 먼저 두게 만들고 싶어하는 네. 생각이 있어 보이고요. 갈라치기도 이 화점을 기준으로 한 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위쪽으로 한 칸 더 올린다면 무조건 이제 아래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글쎄요. 일단은 그래도 좌하기 쪽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간에 지금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네. 모습이기도 해요. 정석 진행하다가 만 느낌이 있거든요. 좌우기 쪽을 두어 간 진행이 최근에 박정환 선수와 나연 선수의 경기에서도 네, 뭐 좌우기 모양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요. 손 빼는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좀 결행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수 한 수가 서로의 의표를 좀 찌르고 있거든요. 네. 네,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도 본인이 손을 돌렸을 때는 백도 사실은 좌하기를 먼저 결행할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를 백이 이제 젖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또 선수를 뽑고 이제 이쪽을 벌려간다든지 혹은 또 3-3에 들어가서 발빠르게 둘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 마치 이지현 구단이 그것을 좀 예상을 했다는 듯이 갈라치는 선택을 하자 네, 손길이 멎었습니다. 네. 이쪽은 보통의 진행이라면 찌르고요. 젖히고 네, 이런 식의 진행이 가장 많이 나와요. 정석의 일종이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젖히고 나서 빠지는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선택은 되게 젖힘으로써 일단 이쪽을 방어를 하고요. 안정을 취하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역습을 한다든지 혹은 마감만 두더라도 조금 싱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귀를 백이 착실하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로 젖히는 선택은 잘 안 나오고요. 간혹 이 선택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 선택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백이 득을 봤어요. 그냥 있는 것보다 붙여둔 교환이 다음에 백이 둘 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 교환이 없다면 나중에 붙인다면 당연히 젖히겠죠. 호구 모양이 훨씬 좋으니까요. 자, 신진서 선수는 어떤 구상을 좀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별다른 계획이 없다면 그냥 정석 진행을 할수 있고요. 3-3 파는 거는 역시 좀 무난하게 가겠다. 그리고 참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저하기를 서로 미루고 있어요. 네. 지금은요. 먼저 좀 움직임을 보여라. 그걸 맞춰서 이제 작전을 구상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 치고 나서 사실 백이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입고 들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 싸움을 지금 신진서 구단이 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좀 유도해 보겠다. 사실 꽤나 좀 복잡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체로 여기 제압할 수가 없죠. 이쪽에 축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흑의 약점을 오히려 좀 노리면서 행마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얼핏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하죠. 흑은 치받아서 역시 좀 가볍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애초에 나올 수 있는 정석 이 그림이 되었을 때 흑이 이미 3-3을 파서 이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백이 좀 허전해요. 뭔가요. 좌변 쪽의 모양이 이미 지워진 상태에서 이 돌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진 않죠. 그렇다면 백이 지금 좌상기를 이어서 계속 두는 건 어떨까요? 이쪽을요? 네. 네, 이쪽을 뭐 이어서 둔다면 저 치고 이제 끊는다든지 이런 진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좌상기의 정석을 마무리 합니다. 네, 어쨌든 이쪽 좌변을 막아놔야지 이쪽 모양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작전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는 공식 대국에서 6판의 대국을 펼쳤고요. 두 선수 국가대표 내에서도 네. 리그를 좀 많이 펼치는 편인가요? 네, 자체 리그전에서 많이 이제 붙고요. 또 두 선수는 또 줄곧 거의 1조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네. 리그전을 할 때마다 항상 만나게 됩니다. 리그에서 본바로는 대체로 좀 승률이 어떤 편인가요? 신진서 구단 쪽이 조금 더 앞서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 공식 기록처럼 압도적인 건 아니고요. 이전 구단도 사실 자체 리그전에서의 성적은 꽤 괜찮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세계 대회 시드도 이제 받았을 정도니까요. 네. 네, AI 그래프는 뭐 시작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끊는 선택이 하나가 있고 그냥 바깥으로 젖히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끊는다면은 이제 흙이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끊거나 두 가지입니다. 뭐 둘 다 이제 선택 가능하고요. 여기서 따내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위쪽으로 끊어서 이쪽을 전투로 이끄는 그런 선택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손을 돌리는 거죠. 손을 빼면서 다른 쪽을 향하는 그런 선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젖혔을 때는 네, 이쪽을 이제 끊어두고요. 이쪽을 잡아가는 선택이 됩니다. 네, 실전은 이제 안쪽으로 끊었고 아, 그걸 네. 잡는군요. 잡는 선택을 하네요. 네. 세 번째 손 빼는 선택을 하면서
역시 좌우기는 보류한 채 계속해서 다른 곳을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백이 든다면 좋거든요. 이제 이쪽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두텀을 얻어낸다면 네, 이 모양이 아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사실 이렇게 벌린 수로도 생각을 해봄직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두 선수 초반 착점은 좀 빠른 편이고요. 이지현 선수가 8강에서 송지훈 선수와 대국을 했을 때 이 두 선수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초반에. 네. 그래서 좀 중반 전투가 펼쳐졌을 때 좀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당시 이제 포석이 이제 익숙한 포석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연구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스피드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지금 오늘 두 선수는 일단 양화점을 들고 나왔고 양화점에 대한 연구는 정말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손길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상 범위 안에서 서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압박을 가는 것이 이제 일감인데 백은 이제 붙이고 나서 호구를 치는 수가 있어요. 호구가 거의 선수성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따내는 순간 좀 귀가 좀 애매하죠. 흑이 백을 잡았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뭐 쉽게 바깥으로 두는 거는 간단하게 흑이 잡히고요. 네, 얼마 몇 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또 단수를 치고 이렇게 모양을 잡으려고 한다면 또 건너붙이는 게 또 생겨요. 따내는 게 이제 듣지 않죠. 바깥으로 막아버렸어. 패지만 이제 초반은 만패불청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직접적인 타격이 쉽지 않았고 실전에도 완만하게 한 칸 뛰면서 네. 진행을 하네요. 자, 백이 넓게 뛴 것 같은데 들여다보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일까요? 네, 뭐 여기 이쪽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구가 거의 선수예요. 네. 항상 이 교환은 이렇게 치거나 따거나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멀어 보이는 이 세 칸이 좀 그래도 안정감이 네. 느껴지죠. 오히려 좁게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네, 지금은 세 칸 볼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한 칸 한 칸 뛰는 것은 뭔가 흑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가 못하죠. 흑만 좀 도망다닌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지금은 글쎄 뭔가 좌변 쪽으로 돌을 보내고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보낸다든지 이 스웨미는 이제 건너붙임을 노리는 거죠. 아. 네, 이쪽이 이제 흑 입장에서는 날짜도 곧 끊어간다면 뭐 물론 단수는 조금 악수라서 보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받지 않는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조여버려도 이을 수가 없어요. 네, 저침을 당해서 잡히죠. 그래서 이 끊는 것이 거의 선수예요. 그렇다는 것은 건너붙였을 때 백이 따는 것이 선수가 안 듣는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끊는 게 성립한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 돌이 있다면 지금처럼 건너붙임을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흑이 중앙으로 도망가지 않고 좌하기 쪽을 두는 건 어떨까요? 네, 좌하기를 이제 어떻게 두느냐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정석을 선택하기에는 역시 이 지킴이 너무 이상적이라서 이것은 이제 흑 쪽에서 조금 싱겁고요. 간격이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뭔가 이쪽이나 뭔가 이쪽에 돌을 보내면서 좌변 자체를 다 지우고 싶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뭐 최소한 늘어놓고 뭐 두 칸. 약간은 좀 싱거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뭐 좌변을 지우는 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여기까지 가고요. 여기 밖에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늘고 젖혀가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젖혀서 뭐 행마를 하는 것 자연스럽게 지어낼 수 있죠. 또 하나는 여기 날일자로 확 덮어씌우는 것도 괜찮은데 우변 형태와도 호응을 하겠는데요. 네, 이쪽 호응하죠. 네. 그러나 이제 백도 좌변을 제압하는 순간에 역시 이 모양이 괜찮아요, 백이. 간격이 괜찮아서 이것은 백도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자, 어디죠? 아, 네. 그 자리가 백 입장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자리예요. 아무래도 이 날일자라는 것이 늘 건너붙이는 약점을 동반하기 때문에 네. 그 약점을 노리는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날일자는 정말 좋은 행마지만 이 건너붙이는 약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그것을 당장 해소하려고 이제 따낸다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잡아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잡는다면 또 석점이 위험하겠고요. 네, 다음 획이 이 급소 자리를 간다면 이 석점이 좀 위험하죠. 붙인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젖혀 두고 둬도 돼요. 확실하게 듣고 싶으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늘면 잡히는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 날일자 사이를 글쎄요 보강하려고 이 선에 꼭 둬야 될까요? 아, 좀 싫긴 싫어요. 좀 뭔가 굴복 같고 아무래도 당했죠 이 한방 자체가. 네. 사실 정말 기세로는 여기 너무 젖히고 싶긴 하거든요. 네. 과연 이 건너붙임을 견뎌낼 수 있을지 여기 이렇게 교환시켜 두고요. 이 석점 요석이라서 이 석점 버리면은 네. 그게 너무 두터워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되는데 이거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살려고만 하면 살 텐데 사는 자세가 네. 시원하진 않네요. 네, 그렇죠. 중앙을 흙이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근데 어떤 형태로든 반발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이재원 구장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이렇다 할 또 받는 모양이 잘 안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여기 네. 한 칸 뛰는 것도 좀 불복이고요. 또 따자니 또 자연스럽게 잡아가니까 나중에 입구짝까지 당하면 이거 눈물 나거든요. 이 형태가 그래서 신진서 구단도 이 선택을 한 건데요. 네. 뭐 어지간하면 젖혀서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로 흙이 그 돌을 움직이는 것도 간격이 괜찮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좀 뭔가 옹졸하게 뭐 이런 식 받는 것 자체가 네, 흙은 너무 이상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백은 글쎄 이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얻은 것이 없고요. 이렇게 잡아두면은 그 다음에도 느는 게 워낙 좋아서 이쪽도 약간 급한 의미는 있습니다. 느는 것도 정말 크네요. 네. 자, 이 대국은 일단 좌변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네. 중반이 좀 정해지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좀 고무적인 것이 이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고받고 서로 끌어주는 느낌도 있어요. 연승을 이제 스타트를 먼저 끄는 건 신진서 구단이긴 합니다만 그것에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박정환 구단도 열심히 또 달리고 있고요. 네. 어쩌면 이두 선수가 연승 행진이 끊기지 않는 상황에서 결승 무대에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승의 숫자도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박정환 구단은 또 커제 선수와 또 초청전이 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농심배 예선전에 출전을 합니다. 신진서 구단은 이제 랭킹 1위로서 네, 지금 시드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그 결승전 모든 대국을 승리한다면 박정환 구단도 한 20연승 될거 같거든요. 거의 두 기사 비슷한 연승을 거두고 나서 결승 무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그만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서로 한 20연승씩 하고 그 결승 무대에서 만나는 경우는 네, 제 기억엔 없어요. 엄청난 무대가 되겠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대국이 더 재밌기도 하지만 네. 당사자들은 좀 부담이 될것 같기도 해요. 네. 물론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본인의 연승에 차라리 그 서로에게 끊기는 것이 더 그래도 나을 것 같네. 멋있을까요? 그게 그럴 것 같아요. 나의 연승을 그래도 끊어낼 자격이 있다. 아, 역시. 역시 젖혀서 반발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기세의 한 수죠. 달리 받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에 좀 모양 좋게 효율적으로 받는 수가 있다면 받았을 텐데 그것이 잘 각이 안 나와요, 각이. 그만큼 참 모호하게 둔 거기도 하고요, 신진서 선수가. 네. 자, 여기서 바로 결행을 하느냐, 아니면 이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뭔가 이쪽 찔러서 응수를 물어보느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급한 자리 해소해 두고 나서 결행을 하는 건데 바로 그냥 이걸 끊어 하겠다. 잡아요. 자, 끊어 잡은 다음에 날 일자 사이를 노리겠다는 걸까요? 네, 어차피 여기 당하면 안 돼요. 네. 100은 받아야 되거든요. 때 건너붙이겠다. 네, 그런 생각이겠죠? 그리고 여기를 하나 단수교환을 시켜두는 게 나중에 이제 백이 땄을 때 사활에 좀 득입니다. 이렇게 백돌이 있다면 아까는 이제 이런 식의 백돌이 있었죠? 여기 단수치고 이제 따낼 때 여기 붙이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였거든요. 네,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이쪽 형태는 백이 더 득이에요, 아까보단. 그러나 흑도귀가 확실하다. 이제 건너붙이는 것을 결행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겠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결행이 되고 나서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느는 것도 좀 있고요. 당장 띄우는 수가 남아 있는데요. 네. 쳐서 이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막상 이것도 확실치 않아서 싸워도 모르겠어요, 이게. 흙도 자세가 좀안 좋은데요? 네, 이렇게 밀고 나가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아까 교환들이 다
붙이는 것까지 교환이 되었다면 이제 이 붙이는 수의 결행이 조금 원활했을 텐데. 그리고 이쪽 모양도 좀 달라서요. 백이 늘 수 있는 게 하나 변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백돌이 지금 한 칸 띄어진 자리가 어느 정도 좀 말을 하네요. 네, 이 자리가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전을 바꾸나요? 이쪽을 늘어서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서 이거 뭔가 작전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요 건너붙이는 것이 네, 지금 생각보다 백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형태가 되겠네요. 바로 가요. 백도 저 돌을 좀 쉽게 내어주진 않겠죠? 네, 지금은 저항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생각보다 백의 저항이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치고 두는 것도 당연히 늘겠죠. 오히려 흑계 형태가 더 좋지가 않습니다. 칼을 뽑았는데 글쎄 이게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백도 싸울만 하거든요. 근데 뭔가 좌하계 쪽과 연계를 해서 수단을 부린다면 흑에도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백이 만약 버리는 그림이라면 좀 싱거울까요? 이쪽 석점을요? 네. 뭐 젖히게 된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보통이라면 흑이 만족인데 그래도 여기를 넣을 수 있다는 게 백 쪽에서도 위안이 되겠네요. 물론 이 석점은 그래도 꽤나 요석이라서 어지간하면 잘 안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또 워낙 커가지고 이게 좀 백도 그 작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좌변 전투만 없다면 좌하계에 내려 빠지는 게 가장 클까요? 네, 여기는 너무 커요. 집도 집이고 여기 늘면 이쪽 넉점이 순간 약해지거든요. 한 번 더 백이 압박가하면 휘청휘청 거려요. 그래서 여기는 집도 집이지만 그 안형의 급소라서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싸우는 쪽을 보지 않을까. 타협보다는 전투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선수 나란히 주먹을 쥐고 입을 가린 상태로 수일기에 빠져들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뭐 이런 패턴이 많아요. 포석에서 이제 빠르게 착수를 하면서 시간 세이브를 하고 지금처럼 이제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수일기 싸움이 되었을 때 그 아껴두었던 시간을 사용하면서 정확한 수일기를 목적으로 시간 사용을 합니다. 자, 뚫었다는 것은 이 돌들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버릴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이 편이 사실 이재현 구단과 어울리는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상당히 수일기 싸움을 즐겨하고 돌을 잡는 걸 좋아하지 버리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반대로 신진서 구단은 좀 버리는 걸 좋아하는 쪽이에요. 슥슥 버리면서 싸바르고 발빠르게 다른 큰 자리 가고 수상전에서의 그 두 선수의 두 기사의 그 관점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 한 칸을 바로 뛰냐 아니면 먼저 여기 느냐 고민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여기 안 치거든요. 다음 행마가 원래는 이렇게 붙이는 행마가 나와야 되는데 또 나가고 나서 단수가 좀 아프거든요. 중앙흑돌이 위험해요. 네, 여전히 끼우는 게 노출되죠. 여기서 행마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것을 밀고 한 칸 뛰거나 뭐 이런 행마도 있긴 합니다. 네. 치봤고요. 뛰게 되면 여전히 중앙흑돌이 좀 약해 보이는데요. 네, 넉점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백이 공격적으로 씌어서 둘지 아니면은 뭐 이쯤에서 따거나 혹은 입구자 정도 둬서 확실하게 정비를 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정비만 하더라도 이제 흐름이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죠. 백은 하나만 뛰면 되는데 흑은 양쪽에 한 칸이 필요하니까요. 네, 흑은 이 백 한 점이 엄청난 요석이니까 이 한 점만 잡아낼 수 있다면 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핵돌이 전부 연결되니까요. 네. 꽉 틀어 막았어요. 다음에 끼우는 걸 바로 노리겠다는 뜻인데요. 네, 받지 않는다면은 당장 끼워버렸어요. 네. 답답하죠. 그렇다면 백도 단수를 뭐 쳐야 되는 걸까요? 네, 단수 치고 는다면 여기가 이제 교환이 돼 있는 만큼 여기 땄을 때 압박감이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붙이고 딴다면 물론 지금 당장이야 이제 밀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막을 수가 없으니까 끊어서 반격이 가능하지. 네. 그러나 이제 흑도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붙임이 듣는다면 이제는 건너갈 수가 없죠. 이건 위험한데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수상전을 할 때 오히려 백의 자충을 채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백도 먼저 늘어서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네. 여기를 아예 쳐버려서 바꿔치기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녹점을 잡아가면은 끼어서 이제 두텀을 얻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를 끼우긴 당하기 싫어서 있는다면 그때는 이제 밀어가면서 둘 수 있고요. 그렇다면 흙이 잡은 걸로 먼저 끼울 순 없을까요? 이렇게요. 네. 네, 이 돌이 없죠 지금요. 먼저 끼우는 것이 좀 낫겠네요. 이렇게 둬서 입고 나서 이쪽까지는 백이 듣지 않으니까요.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지현 선수 시간을 한 번씩 쳐다보는데 네. 워낙 8강 경기 때 시간을 오래 사용을 했다 보니까 그 기억이 좀 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시간이 네, 일단 느는 거, 따는 거, 단수 치고 느는 거 뭐 세 가지인데요. 이 따는 것도 있긴 해요. 그냥 따버려서 이견 안 하는 거죠. 막으면 그때 늘어서 아까처럼 확 조여지는 것도 없고 이 돌을 제압하려면은 이렇게는 제압을 못해요. 양단수니까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네.
이것은 수두백이 많이 늘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패스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투적인 선택은 그냥 따는 수일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한점이 한 수에 제압이 안 되니까요. 지금 두 선수 대국 중인데요. 잠깐 초식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초반 진행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초반 진행은 쌍방간에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그런 진행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투가 지금 붙으면서 쌍방간이 지금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런 흐름이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두 선수가 좀 아껴두었던 세이브해뒀던 그 시간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치열한 지금 수익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게시계 점검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승부 현장. 수익기 싸움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흑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양화점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네, 대부분의 주요 대국에서 양화점 포석을 거의 들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그 포석에서 아주 좋은 승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가장 잘 맞는 그런 포석 진행을 이제 찾은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양화점의 선택이 상당히 이제 빈도수가 높고요. 예전에 신진서 선수와 잠깐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흑과 백 중에 뭐가 더 편하냐고 좀 물어봤더니, 백을 좀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확실히 백 쪽을 좀더 좋아하는 기풍인 건 맞아요. 그러나 최근에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흑번도 상당히 지금 자신감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또 흑번 운영도 지금은 상당히 매끄럽게 아주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반대로 제가 느낀 이지현 선수는 좀 흑번이 잘 맞다고 좀 느끼는데 어떻게 네, 느끼시나요? 맞습니다. 이지현 선수는 이제 본인 기풍 자체가 본인 주도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뭔가 큰 모양을 만들던 싸움을 걸던 뭐 본인이 먼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먼저 본인이 흑번으로 리드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계보다는 공격을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흑번으로 두텁게 모양을 구축하면서 그것을 침투해오는, 삭감해오는 백돌을 공격하는 흐름을 상당히 즐겨 씁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작전 그 주요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준결승전 진행되고 있고요. 결승전 반대쪽에는 박정환 선수가 진출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둑 TV배를 떠올려 본다면 어떤 대국이 좀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글쎄요. 박정환 구단 바둑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뭐 이제 이효승 선수랑 둔 것도 많이 기억에 남고요. 워낙 또 상대 전적에서 또 그런 좀 경우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 대국이 좀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초시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다시 대국장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딱한 수를 착수했어요. 지금 그것은 역시 가장 공격적인 선택이죠. 가만히 따내면서 이 한점 축장문 안 걸린다. 그리고 여길 막아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받지 않고 싸우겠다라는 것이 이지원 구단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 흑이 네. 지금 백돌을 잡을 수는 없죠. 그냥 못 잡아요. 정말 이쪽의 활용을 봐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끊고 악수지만 이런 활용이 듣는다면 잡을 수 있을지를 봐야겠습니다. 단순하게 단수치는 것은 얼핏 보면 뭐 올가미에 걸리는 듯 하지만 사실 흑에게 약점이 노출되어 있어요. 네, 양단수에 걸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만히 장문이죠.
이수가 이제 이렇게 막는 것은 이쪽으로 터집니다. 네, 오히려 끼움을 당해서 잡혀요. 네. 바로 막는 것은 안 되고요. 한 수 늦춰야 됩니다. 늦추고 나와도 나가고. 다 맞겠다는 거네요. 네, 정말 아슬아슬한데. 이거 잡힌 거 같은데요? 네. 젖혀도 뭐 뒤로 막아도 되고 늘어도 되고. 이게 이쪽이 들으면 이런 게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수를 봐야겠습니다, 이수. 근데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이 젖혔을 때 끊지를 못하거든요. 여전히 반대쪽에 좀 문제가 생기겠고요. 네,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네, 역시 이것은 백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이제 여기 끊는 것과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 두수의 역할이 아주 좋아서. 근데 이거는 올가미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끊는다면. 백도 반발을 해야겠는데요. 네, 반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여기가 또 닫혀서. 아, 이건 좀 손실이 또 네, 크거든요. 여기 손실 너무 커요. 하나만 쳐두고 잡는 선택을 한다면.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물에 걸려있죠? 이어주더라도. 네,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끊는 순간에 이 한점을 좀 잡아낼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근데 이 교환 자체는 꽤 악수긴 해요. 꽤 악수긴 합니다. 이래서 백은 한점 버리고 여기를 젖힌다든지 혹은 손을 돌려서 저 간다면 과연 이한점 잡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성공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이쪽의 악수가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네, 흑의 최강수는 역시 막아가는 수인데 이거 들수 있을까요? 근데 백도 늘어서 이제는 전면전이거든요. 밀어갈 수도 있고. 일단 백이 좌우기 쪽에 막아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좀 후퇴를 해준다면, 이게 후퇴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전투 자체가 흑이 양분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이거 막는 건 너무 떨려 보이는데요. 이 최강수인데 그 수를 선택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해 네. 보입니다. 자, 다른 그림들을 또 그려보고 있을 텐데요. 일단 어려워요. 일단 지금은 흑이 먼저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좌우기 쪽에 어떤 좀 기대기 전법을 쓸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테고요. 자, 지금 장면에서 네, 시간 사용이 제법 되고 있고요. 101점을 잡는 것은 이 끊음으로써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먼저 교환을 해주기가 싫은 게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좀 뭔가 덩치를 키워놓고 이 교환을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나라도 돼 있으면, 이거는 흑이 괜찮죠. 그러나 먼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게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같고요.
그렇다 여기를 하나 해놓고 두자니 이거를 안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못 들어간다든지 짜서 둘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래도 워낙 크긴 하네요. 아, 이 빵따냄이 워낙 크긴 하네요. 조금 더 넓은 씌움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거는 직접적인 장문을 보기보다도 일단은 베개 덩치를 이제 키워놓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쪽 수단을 보겠다. 일단 얼핏 봤을 때는 괜찮은 장문으로 보이는데요. 백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느는 게 가장 보통이죠. 붙이는 이런 수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탈출은 되는데, 탈출을 해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뭐 사실상 네. 망했죠. 너무 이렇게 똘똘 네, 뭉쳤고요. 포도송이가 되면은 어지간하면 좋지 않습니다. 입구자 같은 수가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막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젖혀서 터지죠. 뭐 이쪽 젖혀도 터지고요. 이건 터지는데 일단 늘었을 때 배기 형태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자세가 이런 식으로 끊겨서 일로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야겠네요. 그렇다면 흙도 끊지 않고 여기를 쳐서요. 이을 때 끊는 걸 노리겠군요. 네, 이으면 그때 끊고. 그렇다고 달리 받자니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뭔가 모양 자체가 되게 좋지는 않아 네, 보여요. 깔끔하진 않네요. 네. 보면 볼수록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상당히 매력적인 수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장문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씌워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안 살리는 건 어떨까요? 안 살리자니 근데 이런 거 계속 막히고 하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붙여서 움직였어요? 네. 이런 거 막히고 하면은 이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백은 요석이라서 흙이 이런 악수견을 먼저 해줬으면은 버리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그 과정이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당연히 일단은 살리는 쪽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멋진 장문을 보여준 신진서 선수, 그리고 요석을 살리려는 이지현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이지현 선수가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자,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지금은 뭐 이봐도 최초 승부처인데 이 승부처의 그 무게감이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한쪽으로 크게 기울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역시 눈은 선택했고요. 자, 여기서 백의 행마가 어려워요. 젖히고 밀고 젖히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이렇게 잡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젖더라도 여기 터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되게 괜찮습니다. 뭐 쳐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방금 형태에서 머리를 하나 두들기고요. 여기를 쳤을 때가 참 고약해요.
잊기가 힘들죠. 여기리면 여기 따내는 것까지 당하고요.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여기 갈라가고 나서의 이후의 변화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일단 여기 두텁게 막으면서 어느 정도 얻어내고 나서 네.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잔이 막혀서 이거는 이상하겠죠.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몰아가서요. 여기 또 선수가 되네요. 지금 뚫는 것도 있고 이것은 백이 잘 안 될 것 같고 네. 글쎄요. 여기서 뭐 뛰는 행마를 하자니 그냥 단수 치면 잡히니까 이렇게도 될까요? 아, 근데 이게 모양이 좋진 않아요. 이것도 역시 뭐 이런 거 둬도 거의 맞보기성이거든요. 여기 끊기는 순간에는 베개의 모양이 무너집니다. 여기 단수도 맞고 흙이 오히려 정말 깔끔하게 정돈이 되죠. 백도 백마로는 밀어야 되는데 이 젖히고 칠 때가 참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그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오? 어, 그 수가 있습니까? 어, 그 수가 와, 그 수가 있어요. 선수가 착각한 것으로 보이죠? 아, 이게 좋은 수네요. 이게 치받고 끼우는 거는 이렇게 쳐버려서 사실 잘 안 되는 형태인데 와, 먼저 끼우는 수가 좋네요. 그런데 아 늘어서 버티나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계속 찌르면? 끼우는 게 일단 부분적으로 100점이었네요. 아 네. 이지영 구단 그 수 보고 있었네요. 아 끼우는 수가 좋네요. 네 지금은 그 끼움 한 방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뭐가 넘어갔냐면 이게 뭐 뚫리는 순간에 이 기본적으로 잡혀버려요 흙이요 촉촉수로. 그리고 백은 여기를 먼저 또 밀어볼 수도 있고요. 어 이거는 완전히 당했는데요 지금 끼우는 수를 완전히 당했는데요. 딱 하나 해결책이 있다면 이런데 먼저 끼워서 이런 식으로 굴복을 시킨다면 달라지긴 하죠. 네. 여기 단수를 못 치니까 신진서 구단은 뭔가 이쪽으로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순이 좀 중요하겠어요. 네, 이게 빵 따내버려도 이게 그래서 이건 그래도 타협인가요? 흙도 이쪽은 그래도 크게 가져가긴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어 그러나 일단 이지현 선수의 끼움 한 방은 뭐 이제 신진서 선수도 상당히 그 한 방에 지금 좀 당황을 많이 네. 했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한 방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흙도 씌웠을 때 백이 붙이고 는 것이 좀 잘못됐을까요? 아, 이쪽 모양이 생각보다 이제 약점이 있던 모양이네요.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늘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백도 늘어서 원활하게 탈출이 가능해서 일단 신진서 선수 여기까지는 좀 때이른 위기를 맞이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뭐 타협점을 찾으면은 글쎄요. 이교환을 하고 이제 두느냐 아니면은 아, 근데 이게 타협
10이 아니라 그냥 100이 이렇게 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요. 형태가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따내도 되겠네요. 이쪽도 안 잡혔죠? 여기서 끼어보나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지금도 늘 것이냐? 젖히고 이렇게 치는 수도 있긴 합니다. 부분적인 맥점이죠. 그러나 일단은 여기 돌파가 되는 순간에는 네. 흙의 돌들이 전부 다 열버지니까 그것은 정말 탐탁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고 물어보면 네, 그냥 빠질 것 같아요. 쳐놓고 이게 뭐 계속 초축수가 걸린 형태라서 여기 아무리 나가 있어도 안 되죠. 네. 이런 경우에 되어 있어도 안 되니까. 자, 지금 손길이 끊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글쎄요, 끊는 것은 막아준다면 막아서 두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여기 역시 자충이 안 되니까 단단수가 안 되죠. 자충이니까요. 이것은 가능한데 백도 때렸을 때는 그래도 이 먹여쳐둔 교환이 조금 악수의 네. 의미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교환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따고 나서 이렇게 막히는 게 좀 싫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지금 두려다가 착점을 또 못했어요. 네, 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근데 거기 끼우는 수를 네, 저도 못 봤지만 글쎄 신진서 구단은 원래 저런 수는 정말 잘 보거든요. 놓치질 않을 네. 텐데요. 근데 놓친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하고요. 반대로 이재원 선수가 아주 잘 봤습니다. 끼우는 수는 네, 정말 좋은 수네요. 형태상의 좋은 맥점이에요. 네. 네, 지금 좀 많이 곤란해하고 있어요. 시간 사용도 정말 대조적이고. 네. 자, 지금 이렇게까지 돌파됐는데 또 못 막는 것도 참 아쉬운데요. 일단 막을까요? 일단은 막아내요. 자, 그러면 백도 이제 끊어갈 텐데. 근데 이쪽으로 나오게만 한다면 여기는 단수 교환이 필요하니까 악수를 해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재차 밀렸을 때 상당히 곤란합니다. 못 막죠? 끊기니까. 계속 뚫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좋지 않아요. 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민 것도 하나 밀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일로 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교환이 되었을 때 지금의 교환이 밀어두고 젖히는 교환이 백 쪽에서 이득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글쎄, 근데 여기서 타협하자니 뭐 이런 식으로 입고 타협하는 것은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이것은 흑 입장에서 반갑지 않고요. 그래 뒤일 수밖에 어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나요? 네,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백 쪽에서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좀 뻗는 자세가 너무 좋죠. 네, 신진서보다는 이제 나쁜 건 아는데 그래도 일단 그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길게 이끌어 가겠다.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그 끼움을 당하면서 의표를 찔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수습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래도 쌓아진 중앙 흑도를 우상규와 좀 연관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 또 하나는 여기 되게 민 걸로 끊으면 아까 그냥 여기 돌려쳐버리고 따로 수습하자고 할 수도 있긴 있었겠네요. 그게 싫어서 밀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일단 백에 여기 날짜를 갈 거고요. 이쪽 세력을 뭔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 씌워서 집 만드는 것은 폭이 좀 작아 보여요. 딱 보기에는 넓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너무 큰 자리가 있죠? 지금 여기는 백이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을 뭐 덮어 씌워가는 네, 선택하기 힘들고요. 자, 막아갔는데 여전히 이 돌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걸까요? 네, 일단 응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은 받지 않는다면 단수를 쳐서 이것은 수상전이 100이 안 되죠. 쉽게 안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패를 하자니 백은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장면에서 패를 하는 거니까, 크게 꽃놀이패가 되겠고요. 네,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뭐, 이게 이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좀 단수 치는 것은요, 이게 안 이어주거든요. 이제 이한점 요석이 아니에요. 우리 오히려, 나중에, 네. 네, 잡는 수를 남기겠죠. 그래서 잊고 나서, 글쎄요, 신진서보다는 아직 안 죽었다. 여기 늘고 나서 저 치면 안 잡혔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요. 살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여기 뭔가 다 들어가면은 백집이 너무 큰데 뭐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네,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백도 깔끔하게 잡는 건안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다고 갑자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면서 패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백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져요, 네. 이 패는. 일단 받을 거 받고요. 늘때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잊고 나서 뭐 이런 걸 끊는다든지. 여기 있는 게 들으면은 이쪽은 늘고 나서 이렇게 치봤고요. 사는 궁도가 아니죠. 이것은 백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 끊었을 때 흑이 이렇게 못 둔다. 어쨌든 여기 찌르는 것을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래로 쳐야 되고요. 이것은 좀 견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여기 늘었을 때 찌르는 반격을 좀볼수 있거든요. 이어지지 않는 걸 이제 노리는 건데요. 네. 글쎄요, 좀 어떤 또 강수를 보고 있을까요? 뭐 이런 거 혹시 붙이는 거? 이 바로 메워진다면 아까 같이 이렇게 치는 것은 이것은 흑수가 부족합니다. 뭐 그냥 두는 거 역시. 이게 바로 붙여져 있으면요. 이것은 백이 수상전이 빨라요. 네. 뒤로 메워서. 아, 이지현 선수 이수 혹시 보고 있나요? 그리고 흑이 이한 점을 잡고 이렇게 둘수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패가 남아 있으니까 백쪽에서 둘수 있습니다.
비슷한 백이 지금 들 수 있는 가장 강수는 이수가 되겠는데요. 이수 보고 있겠네요. 그렇다면 흙도 다시 끊어서 좀 볼 순 없을까요? 네. 여기를 끊는다든지 치면은 다시 바꿔치기죠. 여기 끊어서요. 이런저런 네, 변화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막는 곳이 뒷맛이 고약한데요. 네. 좀 감명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뭔가 최강의 조임으로서 무언가를 좀 해결하려 할지. 네, 근데 이게 좀 맛이 좀 많이 나쁘긴 해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도 이제 흙이 이득을 챙기고 나중에 또 여기 잡아서 또 패하자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받아두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아예 여기를 그냥 잡아버린 것도 있어요. 여기 아예 패할 생각으로 따냈을 때 과연 패감이 있느냐. 근데 뭐 이런 쪽에 패감들이 좀 보이긴 하죠. 흑에게는. 네, 패 나오면은 근데 백 쪽이 피곤해 보이네요. 그래도 이게 다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맛이 생긴다면 일단 네, 그거 자체가 좀 골치가 아파요. 그렇습니다. 역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질 않네요. 아, 네. 근데 지금 이제면서 시간 사용이 너무 많은데요. 그동안 좀 시간 조절을 잘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아주 어려운 장면 아니거든요. 딱 두 개만 보면 내가 붙이는 수 안 되면 이어야 돼요. 네. 근데 좀 너무 오래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 사용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도 한 점을 다시 좀 끌고 나오는 선택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은 위로 돌서 뭔가 하자니 백의 머리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흑이 좀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자체 내에서 좀 삶을 돋모아야 됩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뚫어가는 것을 노리면서요. 백도 잊고 나서 일직선으로 잡으러 갔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꼬부려서 이것도 근데 흑 입장에서 머리가 아프긴 하겠네요. 만약에 또 이렇게 두었다가 다 잡힌다면 또 손해를 볼 수 네, 있는 거니까요. 어쩌면 여기 끊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요. 끊어서 네, 이렇게 둬야 될 수도 있겠어요. 아, 여기서인데 일단 그냥 놓치는 선택을 했는데 이거 괜찮나요? 네, 일단 끝나요. 여기 이게 참 조금 아파요. 일단 끊어가는 게 이거 기세로 그냥 여기 잡아버려야 될 것 같은데 끝내면 여기 뭐 이것저것 당하면은 남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재 선수 거기까지 욕심 안 냈고요. 있는 것도 가능만 하다면 깔끔한 네,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젖혀가죠. 네, 젖혀갈 텐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전히 여기 찔러가는 것을 좀 이용해서 좀 삶을 도모할 겁니다. 지금 끊어서 이쪽이 확실해지면은 잡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형태를 잡을 수 있는지. 근데 상당히 일단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꼬부린다면 글쎄요. 자체로는 못 사는 형태죠. 여기 두고 이쪽을 두면 붙여서 네, 지금 급소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젖혀 이어도 마찬가지겠어요. 네. 젖혀 이어도. 이 형태는 자체를 못 살아요. 그렇다는 것은 백은 끊어석의 응수를 한번 물어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백 입장에서도 그냥 살려주면 싱거우니까요. 응? 그냥 잡을 수 있다? 들여다보는 건가요? 아, 그걸로 끝인가? 끝인가요? 그걸로 끝이라고요, 지금요? 이 괜히 건드렸다, 그냥 살려주면... 아, 이걸로 끝인가요? 이런 얘기네요, 지금요. 여기를 두면은 이거 찌르고 나서 체중감이 잡혔다는 거네요. 자체를 못 산다는 뜻이네요, 지금요. 궁도를 넓혀도 네. 다시 한번 치중 가는 게 남아있네요. 네, 이 형태는 이쪽에 결국 이어내니까 잡힌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건 뭐 말이 안 되고요. 저 치중 네. 잡혔죠? 자체 내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나오면 젖히고 막을 때 이 형태가 나오면 살거든요. 네. 이거는 여기 한 집이 확실하고 이쪽도 한 집이에요. 시중가도 이렇게 꼬부리면 되죠. 이 형태가 나오면 사는데 그러니까 젖힘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젖혀서 잡혔고요. 이로 치니까요. 이 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젖힐 때 백은 끊겠다. 네, 이런 생각이겠네요. 이게 막상 패예요, 근데. 아. 그냥은 못 잡습니다. 네. 패라서, 글쎄요, 그 패가 난다면, 혹도 패감이 눈에 좀 보이거든요. 이거 뭐 바꿔치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또 서로 타협이죠. 네, 길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은 흙도 젖힌 한 수로 보입니다. 네. 다른 선택을 한다면 네,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고 찌를 때 이렇게 사는 것은 좀 약하거든요. 네, 이거는 잘 산 게 아니에요. 네. 후수로 또 살아야 되니까. 후수를 뺏긴다는 건 좀 또 다른 얘기가 네. 되니까요. 이건 전체를 살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들여다보는 수도 깔끔하겠는데요? 들여다보는 수요. 아, 이 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수의 저항은 이제 젖히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젖혀서 저항해야 돼요. 끊으면 이제 패로서. 첫 패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거 조금 아까워서 이게. 아깝더라도 어쩔 수 없나요? 이렇게 쓴다면 백도 패감이 입해지면 이 전체가 상당히 넓어지니까 이쪽을 써야 돼요. 써야 되고 따내고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맛이 나쁜가요? 아래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젖혀야 될 텐데요. 늘어요. 이거는 잡으러 올 테면 잡으러 와라는 거네요, 지금. 이거 패가 아니라 올 잡으러 오라는 거네요. 네. 이거는 두 선수의 두 기사의 술기가 충돌한 거예요. 이지원 구단은 이걸로 그냥 산다면 이 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찌르고 보여주신 대로 간다면 자체론 잡힌 형태는 맞는데요. 네, 다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사는 거는 네, 흑 입장에서는
실패입니다. 네,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이게 잡혔어요. 지금 잡힌 형태인데 신진서 구단 얘기가 뭐냐면은 있는 게 선수고 찌르는 게 듣고 여기 찌르는 게 들으니까 여기 끊어서 반격하겠다는 거 네. 백도 생각보다 형태가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잡으러 오면은 오히려 반격을 하겠다. 근데 이게 뭐 쌍방간에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또 일단 막고요. 살아야죠, 백도. 살고. 이 봉쇄가 과연 될까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쳐놓을 수 있죠? 아, 뭐가 좀 아슬아슬한데요. 아니면 백이 지금 끊는 건 어떨까요? 그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긴 해요. 끊는 것은 항상 타협의 길을 제시하는 네. 것이니까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일단 그러나 아직은 타협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치중까지 가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타협이 없어요. 바로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아, 아슬아슬한데요. 글쎄요, 신진서 구단이 패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 것이 이게 폐감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나는 유래도 살아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잡으러 갈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이거는 그래도 백 입장에서 이재원 구단 입장에서 타협에 손길을 내민 건데 안 받아줬어요. 뭐 바로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라. 그럼 타협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거 절대 못 받았습니다. 이거 무조건 죽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흙이 살고요. 이렇게 잡는 것은 백이 쭉 늘어서 잡는 것보다는 확실히 축소됐죠. 이것은 백 쪽에서 오히려 좀 불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구단 같은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하면서 가는 거죠, 지금. 이거 타협 결렬이에요, 지금. 아니면 여기 하나 쳐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쳐놓고. 확실하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변을 좀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걸까요? 또 튼튼해서 만들어도 이거 잡히면은. 게다가 패맛을 없앤 상태에서 또 이렇게 둔 것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수순을 조금만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단수 쳐놓고 잡으러 간다면. 자체로 살기 어려워요. 꽤 비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는 바둑이 너무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비가 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네, 잡으러 갈 겁니다. 잡으러 갔을 때 글쎄요. 이게 뭐 제 눈에는 사는 수가 안 보이거든요. 자, 단수를 치고요. 이거 네. 안 받을 수 없죠? 네, 받아야 되고요. 네. 여기서인데 여기서 글쎄요. 이거 일단은 나갈 수는 있네요. 아슬아슬하지만 이 돌이 잡히진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어지럽게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근데 전투 자체는 백 쪽이 확실히 우세한 전투로 보입니다.
이지원 구단 잡으러 갔습니다. 네. 네, 자체로는 잡혔고요. 여기서 물론 이쪽에 나가는 수가 있긴 합니다만 당장 두기에는 당장 안두자니 이렇게 이어서 교환시키면 또 깔끔해지고요. 네. 아, 참 이게 딜레마에 빠지겠네요. 당장 두자니 전투 자체가 좀 힘들고 안두자니 백이 이교환 중간에 해두면은 깔끔해지고요. 네, 여기 너무 깔끔해졌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모처럼 신진서 구단이 네, 좀 유기예요. 최근에 항상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그대로 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 바둑은 지금 확실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역시 그 위기는 이지현 선수의 끼움 한 방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끼우는 수를 순간 네, 못 본 것 같아요. 자, 바로 찔러 나옵니까?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잡히기에는 너무 이렇게 잡히면 너무 깔끔한데요. 네. 이 집이 몇 집이에요, 도대체? 열, 스물? 쉬운 좀 났어요. 예순, 뭐 예순 다섯이 났는데 일흔 집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일흔 집 만들기도 어려워요. 도저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자, 밀어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미는 수가 사실 조금 애매한데 글쎄요. 미는 수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건 젖혔을 때 자충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못 둡니다. 이거 두는 순간에는 이어지는 게 선수면 깔끔해지네요. 네, 이거 완전히 깔끔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막아서 이거는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은 여기서 있지는 못하고요. 젖혀야 되고요. 흙도 이쪽 차단 못하고 찔러야 됩니다. 백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도서 해결이 되면 참 좋죠. 얼핏 보면 맛보기인데 그러니까 흙이 있는 게 선수가 돼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쳐서 네.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쪽 이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끊고 나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밀린 만큼 다음에 흙이 돋을 때 백의 압박감이 조금 더 느껴지겠죠. 네. 역시 중앙 쪽으로 어떻게든 좀 끌고 나오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백이 사실 좀 쉽게 들려면 이 수는 있어요. 먹여치고. 아, 그쪽이 좀 깔끔할 수 있겠네요. 네, 이쪽은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없으니까 끊는 거는 손님 안 하죠. 근데 흙은 그래도 여기를 치중 가고요. 잠깐 떼고 넘어가서 그래도 좀 이득을 챙길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좀 타협점을 찾는 그림이고요. 과연 이재원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쉽게 둘 것인지 아니면 최강으로 받아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지현 선수도 뭐 먹여치는 수를 못본 거는 아닐 테니까요. 네, 그렇죠.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당한 형태라서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는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당한 느낌이라.
이지현 선수 스타일에도 계속해서 막아가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나요? 본인 수익기로 안 보이면은 뭐 상대가 뭘 해도 그대로 갑니다. 누구보다도 본인 수익기를 좀 믿는 그런 기사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정황상 막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생각보다. 신진서 선수도 또 어려운 곳을 물어본 거고요. 네, 생각보다 여기서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을 신중히 한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우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최강으로 일단 선택을 했겠죠. 대마를 포획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지현 선수의 다음 안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